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기대 이하의 서비스업 지수에도 고용 동향과 2분기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폭 올랐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0.45% 오른 12,626.0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포르투갈의 투자 부적격 등급 강등으로 인한 재정 위기 우려가 높아지며 8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바클레이지, 로열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등 은행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강원도 평창이 독일의 뮌헨, 프랑스의 안시를 누르고 마침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4대 그룹인 SK가 하이닉스 반도체의 인수전에 뛰어듭니다. STX그룹도 중동 국부펀드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오는 8일 인수 의향서를 제출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부 굿모닝 대박 예감 시작합니다. 감사히 마감한 뉴욕 증시와 전일 우리장 분석을 해보고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약세로 출발한 코스피가 후반 들어서 힘을 더 냈습니다.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었죠. 코스피는 2170선을 회복하면서 6거래 연속 상승을 보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팔았던 종목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네, 전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사고 팔았던 종목 정리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외국인은 기아차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OCI, 어제 OCI 흐름도 괜찮았죠. 그 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도 또 신고가를 내는 그러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상승세 상당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많이 밀렸습니다만 외국인들은 상당히 많이 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기관은 KB금융을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어제 KB금융도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하이닉스 인수하지 않겠다. 자,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그 급락이 나왔었던 하이닉스로 인해서 밀렸었던 그러한 흐름을 다시 되찾는 그런 흐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SOIL, GS, 삼성전자 순서대로 매수를 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반면에 매도한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외국인은 오히려 현대중공업을 가장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림산업, KB금융, 카프로, 대한항공 순서대로 매도를 하는 형태를 보였고요. 예. 기관은 일단은 기관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런 불확실성을 갖게 되는 거 상당히 불안해하죠. 그러다 보니까 에스텍스 조선해양이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그쪽에 급락이 나왔고 한가까지 들어가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기관 쪽에서 폭탄 매물을 던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SK이노베이션은 SK 쪽도 이 하이닉스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퍼져지면서 어차피 SK그룹으로 묶여가지고 같이 매도가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정유주들은 또 상승을 했죠. 자, 그리고 하이닉스까지도 매도를 나왔고 SK, 에스텍스, 엔진. 그래서 매도 상위 종목들을 기관을 살펴보면 전부 하이닉스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로 묶여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하이닉스 인수와 관련된 종목들의 급등락이 있었던 하루였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팔았던 종목만 봐도 여실히 드러나는군요. 자, 이제는 코스닥 쪽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역시 6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였는데요. 순매수 종목들 살펴보고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외국인 쪽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들은 셀트리온, 주성 엔지니어링, 성우아이텍, 파라다이스, 네오위즈 게임즈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CJ오쇼핑, 네오위즈 게임즈, 시젠, SFA, 태강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특히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동반 순매수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그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가 유입되면서 상승세를 이끌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매수에 나서면서 또 6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좀 적었고요. 0.12% 상승한 492.94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징 테마로는 뭐 잘 아실 겁니다. 어제 저녁에 그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개최가 결정이 됐는데 그런 기대감 때문에 신원종합개발 그리고 히린과 같은 평창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있습니다. 이 특징 테마 특징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크레도가 최대 주주인 삼성 SDS의 상장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또 상한가 마감을 또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과 함께 이슈 체크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비스업 지표가 부진했고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전해졌지만 다우 지수 같은 경우, 그러니까 미국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을 보였는데요. 일단 다음 주에 있을 기업들의 실적 발표 쪽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 지표도 살펴봐야 할 부분이기는 한데요. 글로벌 증시 마감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유럽 증시 같은 게 좀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유럽 증시가 조금 뉴욕 증시가 디커플링이 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데 예. 어제도 조금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는 그 예상을 하시겠지만 무디스가 포르투갈의 신용등급을 정크 등급으로 하향 조정한 영향을 받으면서 약세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세 출발하고 난 뒤에 조금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 좀 보였었지만 돌발적인 좀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 때문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글로벌 성장세 둔화 우려로 해석이 되면서 조금 악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1년 만기 예금 그리고 대출금리를 각각 0.25%씩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세 번째 금리 인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업종으로는 조금 포르투갈 신용등급 하향 조정 그리고 중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은행주들, 특히나 금융주 중에서도 은행주들이 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영국 증시에서는 마찬가지 은행주들이 약세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일 그 포르투갈에 대한 모습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좀 추가적으로 조금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본다면 무디스가 포르투갈이 현재 진행 중인 긴축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그리고 재정적자 감축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국가 신용 등급을 기존 4단계를 하향하면서 기존 BAA1에서 BA2로 4단계는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디스는 포르투갈이 구제금융을 한 번 더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추가 강등의 가능성을 또 열어두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런 그 최근에 조금 무디스라든지 S&P라든지 조금 유럽 쪽 국가라든지 그리고 유럽 쪽 은행들의 좀 안 좋은 신용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유럽연합에서 좀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유로존이 지금 재정위기 해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꾸 계속해서 안 좋은 신용평가를 하면서 찬물을 계속해서 끼얹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신용평가 회사들을 계속해서 비난,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강력히 비난을 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그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의 권력을 제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또 강력하게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불협화음이 조금 그리스 문제가 좀 해결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제신용평가사 그리고 유럽연합의 불협화음이 또 한번 악재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뉴욕 증시를 미국 증시를 한번 넘어와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포르투갈의 신용 등급 강등 영향으로 인해서 약세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중국의 긴축 우려 그리고 장 전후에 발표된 ISM 비제조업 지수가 조금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면서 시장에 조금 부담을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좀 부담을 줬지만은 ISM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장 초반에 조금 약세 흐름을 보이다가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두 가지 정도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전망을 매력적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GM을 중심으로 한 운송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포드는 또 약세 흐름을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그 특징적인 부분은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조금 작용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장 후반에 조금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2분기 실적 같은 경우 조금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좀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월요일에 언급을 했지만 다음 주 알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예. 업종별로 봤을 때는 소비재주 그리고 산업재주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금융주, 통신주는 조금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비제조업 지수만 조금 그 짚어보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발표된 미국 공급관리협회에서 6월 ISM 비제조업 지수가 53.3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월 54.6 그리고 예상치인 54를
54, 예상치인 54를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월달 같은 경우 54.6으로 반등을 주면서 ISM 비제조업지수도 조금 상승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이 나왔는데 예상 외에 하락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세부 항목별로 봤을 때 구매가격지수는 69.6에서 60.9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신규주문지수는 56.8에서 53.6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업 경기는 계속해서 둔화가 서비스업 경기가 또 한번 둔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ISM 비제조업지수 같은 경우 하락을 하더라도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미국의 그 경기 드라이브를 내수가 아닌 수주 쪽으로 걸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지표에 그 신경을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ISM 비제조업지수 특히 ISM 비제조업지수 그 즉 서비스업 지수는 조금 안 좋게 나오더라도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시점에서 한번 체크해 볼 만한 사항이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유틸리티, 유통, 헬스케어, 금융 등과 같은 서비스업을 확인하는 지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어제 마감됐던 국내와 아시아 쪽 증시 그리고 이슈들 함께 체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 이전에 좀 전에 정태근 전문가께서는 조금은 담담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가 드디어 2018년도 동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1차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라고 얘기가 들리던데요. 경제적인 효과를 따져보니까 88올림픽의 5배 또 뭐 월드컵의 2배 정도 효과가 그렇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64조 원의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큰 효과 될 것 같고 어제 그 저도 이제 끝까지 밤 12시 넘어서까지 지켜보면서 숨죽이면서 봤는데 예. 정말 축제 분위기가 된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이 강원도민들을 비롯해서 이 전 국민들이 정말 그동안 염원했었지 않습니까? 세 번의 이 시도 참수 끝에.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김연아 선수도 가서도 얼마나 또 프레젠테이션도 발표를 상당히 잘하고 감동적으로 잘 이뤄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건 또 대통령께서도 거 멀리까지 가셔가지고 이러한 것에 좀 될 수 있도록 또 힘을 보탰습니다. 그래서 참 대통령께서 뭔가가 가기만 하면은 뭔가 좋은 소식들을 갖고 오는 것 같은데 지난번 원자력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 좀 느껴지는 것이 황정민 씨의 수상 소감이 조금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잘 차려진 밥상에 이제 숟가락 하나 딱 놓는 예. 어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대통령의 힘은 역시나 강하다 이런 생각도 같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뭐 이런 그 동계올림픽이 그 일단은 개최지로 그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축하를 드린다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어제 좀 평창으로 달려가고 싶었어요. 가면 맛있는 거 많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 이제 네. 어제장 정리해 볼까요? 네, 이제 좀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요. 예. 자, 이제 아시아 시장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시장은요, 상당히 혼조세를 조금 가져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일본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 좀 이러한 부분만 보더라도, 일본 같은 경우는 1%가 넘는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중국 증시도 사실은, 크게 조금 밀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밑꼬리를 달고 1시 반 정도부터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도 그때부터 강세 흐름을 놨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일제히 1시 반 정도부터 시작해서 상승세가 커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증시 같은 경우 만 포인트를 드디어 돌파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와서 만 82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포르투갈의 신용등급 강등이 악재로 좀 작용을 하는 듯 했습니다만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업종별로는 이 대다수의 업종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수산 농림업과 전기가스업만 조금 하락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금융주들은 전체적으로 아시아 전반이든 유럽이든 이런 쪽들도 마찬가지로 좀 약세 흐름이 나오는 흐름은 같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증시는 오히려 이제 소폭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하락폭이 상당히 컸었는데도 불구하고 장 막판 1시 반 우리나라 시간으로 1시 반 정도부터 이 반등이 시작돼가지고요 0.21% 정도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2810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이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전일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가 당국의 공식 집계보다 많다라고 하면서 이 당국의 시정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국 은행들의 신용 등급을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를 좀 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과 또 한 가지 그 곧 기준금리가 오를 것이다라는 그 불안 부분들도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또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종목별로 보면은 그 보험 그 금융보험 쪽이 11% 상승을 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 소폭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로 하락세를 좀 이끌었던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동차주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가 상위 종목 중에 중국 남방항공과 상해 국제항공과 항공주들이 그동안 흐름들이 별로 좋지는 못했는데 이날 같은 경우에는 1%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반등에 나서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주들을 중심으로 상승을 하면서 0.46% 상승한 8,824포인트 정도로 장을 마감했고요. 홍콩 같은 경우는 1%로 하락을 하면서 22,517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국내 증시는 소폭 하락 출발했었죠. 자, 장 초반에는 그렇게 흐름이 썩 좋지 못하고 정말 조금 조정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네. 외국인이 엿새째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가 상승 반전했고요. 이 하루 종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이닉스의 인수 주체의 루머에 종일 시달리는 그러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급등락이 연출이 엇갈리는 흐름들이 좀 나왔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3천억 넘게 유입되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는 그러한 하루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이 임박되면서 관련주들도 상승에 동참하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이 지금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보험, 비금속, 음식료, 철강, 건설업종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전기전자, 통신, 운수창고, 은행, 증권 업종들은 소폭 하락한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오랜만에 이 개인들이 매수에 나섰습니다. 200억을 가량 매수를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 상승 출발했고 이장 초반 외국인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장 중에는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개인의 이 사자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보합권으로 마감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건설, 제약, 유통, 금융, 화학 쪽이 상승을 했고요. 반도체, 통신, 비금속, IT 업종은 하락 마감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자동차주들이 연일에서 지금 유럽과의 FTA 수혜주로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원광업, 인지컨트롤러스, 코다코, 세아특수강, 탑금속, S&T 대우, 현대 EP, SL 같은 관련주들이 연일 상승하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 6%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말 하이닉스 때문에 억울하게 좀 빠졌던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되돌리고 있는 흐름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어쨌건 가격적인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매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OCI도 4%가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최근 그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그런 분석이 좀 강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자, KB금융이 다른 은행주들과는 다른 흐름을 보였죠. 3%가 넘는 거의 4% 가까운 상승을 보였는데요. 자사주 매각이 임박했다라는 기대감과 생명보험사 인수 의지 그리고 저가 매수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상승을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8시 18분을 막 넘어가고 있고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보기에 앞서서 다른 증권사들은 오늘 어떤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는지 여의도 리포트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전일 무디스가 포르투갈 국가신용등급을 투기등급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우리투자증권은 글로벌 투자 심리가 한층 견고해졌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당장은 지수의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과 이로 인한 종목 차별화에 다시 한번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실적 모멘텀이 유지되는 상업 서비스, 보험, 지주회사, 기계, 소프트웨어와 가격 메리트가 유효한 종이목재, 에너지, 미디어, 운송,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한양증권은 기술적인 피로 누적에도 불구하고 동일 악재에 대한 내성 강화로 투자 심리가 양호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실적 우려는 주가에 충분히 선반영된 상태고 대내외 주요 이벤트 역시 예상 범주 내에서 종료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따라서 주가에 조정이 있더라도 투자 심리와 수급 여건이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 내지는 단기 변동성 유발에 그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현 시장이 포르투갈, 중국 등 여러 이슈가 들려오고 있지만 사실상 시장은 미국의 고용지표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지표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도가 여전히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이에 지수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하반기를 맞아 올해 주식시장은 잘 되어야만 한다는 소명감 또는 비장한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 시장은 글로벌 자금 순환이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풍부한 유동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산업재, 자동차, 부품, 은행, 증권, 보험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현석 대리 전화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신한금융투자 어떻게 투자 의견을 정리하고 있는지 내용 듣겠습니다. 예, 일단 6월 중순 이후 조금씩 위를 바라보자라는 시각을 계속 이어갑니다. 미국 경기의 우려 완화와 중국의 긴축 정책 마무리 기대감, 그리고 차를 벗어난 그리스 사태 등이 증시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가 단기에 급등한 만큼 호도에 대한 좀 준비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유럽발 자본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만기가 돌아오는 그리스 국채의 대출 방안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주변국으로 전량 우려가 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 핵심을 하면서 이제 하지만 다행히 포르투갈 등 주변국들 상황은 그리스보다는 좀 양호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좀 일정 부분 점검은 필요해 보이고요. 또한 이제 좋은 면으로 보시면 국내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내부적 수급 요인 좀 개선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좀 지속될 전망이고요. 그리고 미국, 중국 등 G2 국가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좀 외국인들에게 좀 긍정적으로 어필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재반 환경이 좀 긍정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지만 코스피는 4월 말 5월 초에 좀 만들어진 갭 메우기 그런 과정에서의 좀 속도에 대한 좀 그런 호흡이 좀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수, 기계, 자동차 그리고 건설 업종에 대한 좀 압축과 동시에 IT 업종의 속성을 저하하는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원석 대리와 함께 의견 정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50분 투자 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무디스가 포르투갈의 국채 신용등급을 4단계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는 엿새째 상승세를 지속했는데요. 뉴욕 증시도 올랐죠.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에는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기관이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엿새째 매수에 가담하면서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조선주, 그중에서도 현대중공업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고요. 이와 함께 건설과 보험업종도 증시에 큰 힘이 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ISM 비제조업 지수가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요. 중국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증시에 악재가 될 만한 내용이죠. 오늘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 저희가 잠시 후에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23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개장을 37분 정도 앞둔 상황에서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오늘 어떤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실지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란 대표 의견부터 해주십시오.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그 기준금리가 또 인상이 됐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중국 증시의 발목을 잡았던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실현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확실성 해소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일단에 또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금리 인상을 그 앞두고 있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상당히 강한 어조로 금리 인상을 실행할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어필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자체에서는 그렇게 조금 보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유로 달러 이 환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그런 것들이 어제까지도 연출이 많이 됐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다면은 지금 뭐 긴축이 상당히 심각해져서 어떤 이 증시 자체 악영향이 미칠 것이냐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미리 예측하고 대응하기보다는요.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차라리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제 그것이 악재로 받아들여졌다라면 밀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냥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됐구나. 이미 이제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보고 증시가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 가는 쪽에
그대로 같이 타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됐으니까 저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은 증권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같이 염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내 수급적인 부분에서 어제 이제 물론 그 기관에서는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그 매도 폭이 좀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과 외국인들이 연속 6일 동안 계속해서 매수를 해 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또 3천억 이상의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에 있어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좀 견조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차트적인 흐름에서 살짝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이제 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고점을 넘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올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장중에 조종하고 말아버리는 흐름이 나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더 상승을 하고 1시 반 이후로 일본 증시가 급등을 하면서 같이 따라서 상승해 버렸거든요. 그 이전에도 어떻게 보면 3월달 그 일본 지진 이후로 상승할 때도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같은 비슷한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만 조종해 버리고 조종이 그걸로 마무리가 돼 버리는 경우들이 그때 당시에도 연출이 됐었는데 지금에도 약간은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를 보면은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은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실적이 좋을 거야, 그리고 고용지표가 좋게 나올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은 억지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억지로 올려지게 되면은요, 그 이전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증시도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이 그 기대감이 억지로 한 며칠 억지로 올려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약간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간단하게 억지로 올려진 부분이 더 올라가게 된다면 조정은 어차피 비스꾸레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조정의 그 폭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견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아래쪽에 요 정도 구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60이동 평균선과 그 아래쪽에 발생한 이 갭에 대해서는 견조하게 지켜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한 전략은 마찬가지로 동일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보면은 개파락이 발생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21이동 평균선을 깨고 내려왔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한 번 정도는 지금 매꾸러 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바로 돌파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예. 그것에 대해서는 같이 좀 염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하이닉스랄지 이런 부분들도 좀 안개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 그러나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연관된 종목들 있잖아요. SK를 비롯해서 그런 부분들은 연속적으로 조금 발목이 잡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 발표가 오늘 가이던스가 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표 이후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증시가 하락을 한다라면 그렇다면 이제 조정이 조금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고요. 그렇지 않고 영향이 없다 그러면 증시는 더 가겠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김성현 대표 오늘장 투자 전략 말씀 들어봤고요. 이번엔 정태근 전문가 의견도 여쭙겠습니다. 네. 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2170포인트 돌파 여부에 대해서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제가 조금 그 2170포인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전에 그 4월달 상승할 때 그리고 5월달 하락으로 전환할 때 갭이 발생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밴드는 아직까지 2140에서 2170 정도 유지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쪽에서는 2170포인트 돌파 여부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의 현물이 계속해서 매수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긍정적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단기에 뭐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나오더라도 이거는 단기로 끝날 가능성이 크고 이에 추세적으로 저가 매수 나설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게 조금 선물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제 같은 게 조금 매도 포지션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그 조정의 가능성도 조금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3일 연속 계속해서 조정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하지만 시장은 조금 제 예상보다 좀 강하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선물이 매도 전환했다는 것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계속해서 좀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그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 월요일날 제가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좀 시장이 방향성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화면을 보면서 이전에 어떻게 됐었는지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 그 3분기 정도만 한번 같이 본다면 작년 3분기 실적이 발표했던 10월 28일 경우에 그 실적을 보신다면 매출이 40.2조고 영업이익이 4.8조 사상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적보다는 조금 이후에 이 차이 양적 완화에 관한 부분이 이게 나오면서 시장이 좀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죠. 4분기 실적 같은 경우 41.8조를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이 3.1조를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12%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그 이후에 시장이 좀 꺾였는데 공교롭게도 이때 당시에 또 마찬가지로 이집트 반정부 시위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33%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2.9조를 기록하면서 조금 그 실적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조금 공교롭게도 글로벌 경기 우려감, 이때 당시 그리스 재정위기 그리고 미국의 경기 지표가 둔화가 되면서 조금 시장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에 관한 영향이라기보다는 이런 실적 발표 전후에서 굵직굵직한 대외 변수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시장이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네. 지금 현재 그 실적 잠정 실적 발표가 되고 이후에 본 실적이 그 발표가 될 건데 일단 실적 그런 그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온 뒤 어떤 이벤트 어떤 대외 변수들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일단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화면을 조금 전에 보셨듯이 이런 실적 발표 전후에서 굵직한 이벤트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그 삼성전자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좋은 이벤트를 좀 예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온다면 조금 안 좋은 이벤트를 좀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의 그 예상치만 좀 말씀드린다면 매출 같은 게 40조가 가이던스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휴대폰과 디지털 가전 부분에서 1조 7천억 정도 영업이 그리고 반도체 부분이 작년 그 1분기 대비 4천억 정도 증가를 하면서 2조 정도 가이던스가 나왔고요. 하지만 디스플레이죠. LCD, LED 같은 경우는 현재 마이너스 2천억 원, 2천억 정도 적자가 지속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은 조금 디스플레이 LED, LCD 쪽에서 좀 결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을 말씀드리면 철강, 건설, IT, 철강, 건설, IT, 자동차는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 긴축 영향 때문에 보험주가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대중국 관련주 그리고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은 조금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종목을 말씀드린다면 관심 종목 같은 게 여전합니다. 현대제철, 대림산업, 현대차, 삼성 SDI, 현대중공업, 화이닉스 여전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유지를 한다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한 종목 말씀드린다면 NC소프트 정도 한번 관심을 또 가져보시는 것도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 갖고 계신 두 분의 의견 듣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의 관심 종목 김성현 대표님 보죠.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그 대오AL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제 결정이 돼버 했기 때문에 또 한 번 이제 시각이 그쪽으로도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7월 11일 날 이제 그 브라질 입찰이 되게 됐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그 수혜를 한번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수혜라기보다도 이 주가 흐름이 조금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나왔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향후 5년간 53조 원을 철도 구간 신설에 투자하겠다라는 소식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적으로 넘어가세요. 야,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대오AL이 지금 6% 정도 상승을 했고 예. 뭐 그 대아티아이랄지 이제 이런 종목들도 같이 조금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어쨌건 지금 가장 강한 종목이 대오AL입니다. 우리가 테마성 움직임을 보일 때는 가장 대장주를 하는 게 좋지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시초가에부터 매수를 하셔가지고 시초가에 한 방에 그냥 다 매수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아래쪽으로 좀 같이 깔아놓으셔가지고 시초가부터 아래쪽으로 조금씩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는 이 위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하락의 어떤 추세의 기운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4천 원 정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4,000원 이상에서 갔을 때 한번 차익 실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손절매는 3,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단기 종목 보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루미마이크로고요. 그래서 루미마이크로 같은 경우 금호그룹 계열의 LED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 중에서 조명, 자동차용 조명에 사용되는 탑뷰 LED가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차트적인 부분을 넘어가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최근에 그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를 한번 본다면은 1,700원대에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평선이 지금 현재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위쪽으로 방향성이 나오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쪽에서 2차 반등이 예상이 되고 매수가를 1,780원에서 1,830원 정도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60일선 돌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시고요. 손절가는 1,710원 좀 디테일하게 잡겠습니다. 1,710원에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5% 정도 상승을 예상하는데 그 정도 봤을 때 1,920원 정도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1,920원에 목표가를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한 말씀씩 하시는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삼성전자 매출이 39조, 또 영업이익이 3조 7천억 원, 3조 7천억 원이 맞겠네요. 예,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라면 어떻게 좀 예상치 부합을 하는 건지 좋은 건지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예상치보다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해서 지금 현재 조금 한번 그 대폭 그 상향 조정 대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후에 발표될 조금 그 실적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실적을 바탕이 된 삼성전자 실적이 긍정적인 발표가 나오면서 조금 방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흘러가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국내 증시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제 그 평창의 어떤 열광이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도 조금 영향을 미쳐가지고요. 그 힘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큰 계좌가 빨갛게 올라오는 그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오늘 제가 드리고 말씀은 오늘도 무사히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사히, 예. 예, 오늘 조금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되면서 그리고 조금 발표가 되면서 굵직한 이벤트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무사히 넘기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3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